안녕하세요.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궁합이 있을까요? 저는 그 용띠하고 쥐띠가 참잘 맞는다고 봐요. 아, 또 금전적으로? 용띠는 이렇게 한 곳만 바라보고 가는 게 진취적인 또 도전적인 그러한 면이 있고, 쥐띠는 이제 말 그대로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그 용띠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끌어다 주는 그러한 운이 강하시거든요. 부부간의 궁합으로 보나 아니면 사업적인 이제 같이 동업을 하는 그런 궁합으로 보나 용띠하고 쥐띠가 잘 맞는다라고 보죠. 범띠하고 말띠도 괜찮아요. 말. 범띠하고 말띠도 괜찮은 게 이분들은 분명히 의견 차이는 있어요. 의견 차이는 있어도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맞춰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거든. 처음에 일어나기는 힘드나 이제 꾸준히 갔을 때 결과물로 봤을 때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금전운이 좋은 대박 터지는 그러한 띠로 보는 거죠. 총괄적으로는 용띠와 쥐띠, 범띠와 말띠가 만났을 때 좋지만 다른 띠도 이제 우리가 사주를 봐서 얼마든지 더 좋은 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.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. 이게 궁합이라면은 남자 여자 궁합이 될 수도 있지만 남자 대 남자, 여자 대또 여자 궁합이 될 수도 있잖아요. 띠로 따졌을 때 그렇죠. 그 성별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? 성별도 차이가 있긴 있어요. 그 성을 보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조상주를 보는 거예요. 그 조상주를 본다는 거는 무엇을 보는 거야? 인성을 보는 거잖아요. 그래서 띠 궁합, 좋은 띠, 안 좋은 띠, 뭐 서로 만났을 때 돈복이 터지는 띠, 이것도 좋지만 서로 이 인성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성씨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